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동나무를 잘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 이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지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어업인 돌미역 떼배 채취업은 경주에서 발견된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목선보다 형태적으로는 훨씬 원시적이며 오래된 대로 떼배를 이용한 어업활동이 울릉과 울진 지역에서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나마도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과 울릉 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업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육무형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왔습니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벌배어업, 남해 죽방염어업의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중요 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 운반하는 전통어업으로 울진군은 나고길리와 삼리, 육리를 대상지로 지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올해 3월 현장평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과 생태계 보호, 주민 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9호 구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진 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관할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 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 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김경환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